상계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무상급식 증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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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무급식 중단 아래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에서 건강하고 평등한 밥상을 지켜내고 싶은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적어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4명인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3명 있습니다. 그럼 지금 3명을 동시에 보내고 계신 거예요? 네, 6학년하고 4학년, 1학년 있고요. 2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왜 저희만 지원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서시지요. 여기서 요리 딱 들어가세요. 행정관료 여러분, 교육관계자 여러분, 우리 학부모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통을 분담하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해 나갔으면 합니다. 무상급식을 지켜내겠다는 교육감님의 약속,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우리 학부모에 대한 지지로 지켜주십시오.